여기가 바로 우리 마을입니다. 원래는 저 혼자 대지의 정령 루비스에 따라서 여기다 이 깃발을 꽂았는데, 저번 이야기 해드릴게요. 꽂았더니 여자의 이제 피린하고 옷을 갈아입는 뭐라는 거야? 여러가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마을을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옷을 갈아입을 방, 아 맞다, 옷을 갈아입을 방 만들어달라 그랬나? 의상실. 열심히 만든 옷인 걸 빨리 모두가 입어봐줬으면 좋겠어. 저기 부탁해 풍월남, 모두가 내가 만든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돌 옷장이랑 의자가 두 개 있는 방을 만들어줘. 돌 옷장하고 의자가 두 개 있는 방을 만들어서 사람들 옷을 입게 해달라. 얘는 그때 퀘스트 준 거 어디 이 몸에게 보여달라. 돌 방벽의 기록 그때 가지고 왔죠? 자네 어쩐지 인상이 바뀌지 않았는가? 아주 조금 늠름해졌다고 해야 될까? 무언가 싹 떨쳐낸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 아니 기분 탓이로구만. 자네 열빠진 얼굴은 전이랑 달라진 게 없어. 와하하. 어쨌거나 수고가 많았구만 풍월랑. 동물 방벽의 당선은 함께 해독해 나가자고. 하는 것도 없는 녀석들이. 만드는 걸 몰라서 내가 다 만들어, 집도 만들어줘야 되고 화장실도 만들어줘야 되고. 의상실을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어디다 만들지 의상실? 얘는 뭐 만들려고 했지? 특수한 기술, 아 마음을 쓰러뜨려 달라 했지? 일단은 돌 방벽. 아 비키세요. 자네는 돌담과 가시덫의 제작법을 고안해달라고. 제작법이 떠오르거든. 설계대로 구성한 돌 방벽 즉시 이 마을에 설치하는 거야. 마을이 항상 쳐들어오는 마을 서쪽이 좋을 것이다. 돌 방벽? 아 마음을 못 쳐들어오게? 만들어달라는 가시덫하고 바로 설계들을 주마. 풍월량 뒷일을 부탁한다. 돌 방벽을 획득했다. 돌담을 떠올렸어. 이렇게 뭐 얘기해주면은 만드는 걸 떠올리는 그런 천재적인 그런 주인공이에요. 근데 저 사람 설계도 어떻게 만들었냐? 어? 만드는 뭐 까먹었다며. 하여튼 이거 좀 당하는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있나요? 까라면 까이지. 돌 옷장이 동계 먹어야 되고 모루를 만들어야 되고. 일단 돌 방벽부터 만들어볼까? 돌 작업대. 이게 뉴인가? 요걸 하나 만들어야겠구만. 돌 작업대 하나 만들었고 화로와 모루도 만들어야 돼. 석재랑 석탄 먹으러 갔다 와야 되고. 일단은 돌의 공방, 돌의 공방 만들어야 된다. 이건 뭐야? 서쪽이니까 서쪽 웨스트 여기다 이거 만들라는 건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돌 만들라는 거죠? 설계도 본다. 돌담, 가시덫, 돌을 많이 먹어야 되는구만. 여기다 애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그건 어떻게 만들어? 잠깐만. 돌 작업대. 지금 저기 있는 게 돌 작업대인가? 이거 똑같은 것 같은데? 비켜봐 아저씨. 똑같네? 그럼 뭐야, 재료가 있어야 저 화로와 모를 만들어야 되나 보네. 석탄. 석탄 두 개, 석재 일곱 개 필요하네. 젤다의 전설 아니야. 먹으러 갔다 오자. 점점점 아이템이 많아. 큰일 났네. 창고에 다 집어넣자. 헷갈리니까. 다 집어넣고. 먹을 것만 가져가자. 잠깐만. 먹을 게 없네. 음식. 아, 그리고 여기다 피린의 방한테 침대 좀 설치해줘야 돼. 되게 이쁜 침대인데 왜 이걸 싫어하지? 첫 개인실이 평범한 개인실이 되었다. 설치하면 안 돼? 그럼 피린 안 자는 거야? 아, 좀 설치하지 그냥. 왜 형 싫다는 거야 도대체? 일단 여기다 놔두자. 나중에 끼게. 음식이나 좀 가져갈게. 오케이. 피린이가 다 일 다 하네. 가자. 석재랑 석탄 그리고 아까 그 뭐죠? 정갈 같은 놈 잡으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석재는 뭐 이런 거 그냥 뽀개면 나오겠지 뭐. 두 달 만에 온 것 같은데 살찌었다고요? 살쪘어요. 제가 준이 어렸을 때 사진 보니까 완전 잘생겼더라고, 완전 말랐더라고. 그때도 돼지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가 말라 보이면 지금 완전 돼지라는 거지. 어? 82.5kg에 완전 꿀돼지야. 똥돼지, 똥돼지. 그때는 꿀돼지였는데. 그래서 지금 간헐적 단식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고온식으로 할까 아니면은 그냥 24-8인가? 그걸 할까 지금 고민 중이야. 간헐적 단식했을 때 유일하게 빠진 다이어트 방법이 그거였거든요. 제가 황제 다이어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해봤는데 간헐적 단식이 제일 효과가 좋긴 했어. 헬스나 가라고? 그거 그 일단은 헬스는 보류. 이상하게 시간이 안 됐는데? 여기다 석탄, 석탄부터 운동하긴 해야 돼. 석탄 먹었고요. 1인용 스토리 마인크래프트라고 보시면 돼요. 멀티는 안되지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만드는 거에 대한 목표가 있어.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스스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목표를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냥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야, 벌써 밤이야? 별로 캐지도 못했는데. 석재는 어딨는겨? 구리 같은 거 캐내가 귀찮은 데 있어요. 이거 마크보다 그래픽이 좋다고? 뭐 당연하죠. 마크는 그래픽 용량도 얼마 안 하라고. 나온지도 오래됐지. 뭐야 거리 안 갔을 라임? 주인공 직업이 뭐냐고요? 빌더예요. 그냥 잘못 걸렸어. 그 대지의 정령 루비스인가 뭔가가 나한테 무슨 그런 능력을 준 것 같아. 지금 마을은 드래곤캐스트 1에서 보면 마왕이 마지막에 이 세상의 반을 줄 테니까 나랑 손잡는 게 어떤가, 그거를 고른 그런 설정의 세계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이 지금 세계가 마음을 손에 넘어간 거야. 사람들은 만드는 방법을 잃어버렸어. 칼이라든지 무기 같은 것도 못 만들고요, 집도 못 만들고, 애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인간들끼리 불신하고. 그러던 차에 유일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주인공 풍월량이가 빌더예요. 그래서 새롭게 지금 마을을 만들고 있어. 마을을 재건하고 있어. 난 용사가 아니야. 그냥 뭐 노가다꾼이야, 노가다꾼. 불신은 없었지 않냐고? 아, 없었나? 있었을걸? 인간들은 언제나 불신하게 돼있어. 석재는 어디서 먹나? 이거 뭐야? 이거 석재인가 이거? 석탄인데? 석탄 구리는 꽤 모았다. 이 정도면 되겠지? 세상을 박살내고 있다고? 아니야. 지금 밤에 원래 집에 가야 되는 게 석재다. 밤에는 무서운 몬스터 마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게임이 그 유명한 헌터헌터의 작가인 토가시가 이 게임 때문에 연재를 중단한 그런 마성의 게임이죠. 아, 이 게임이 아니고 원래 이 게임 시리즈 RPG인데 그 게임이 만드는 걸로 나왔어. 그 작가는 사실 유유백서 아시죠? 유유백서 작가인데, 유유백서 때 거기 하도 편집부에 시달려서 일부러 엿먹으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연재를 끝내고 싶었는데 못 끝내게 하고 늘리고 막 그래가지고 복수하는 거라던데 편집부에. 원래 그러면 원래 보태야 돼야 되는데 워낙 또 만화를 잘 만들어서. 나왔다 몬스터. 도망가. 괜히 싸울 필요 없어. 아, 여기다! 이 정갈 잡아오랐어. 걔 롯인가 뭔가가. 아니, 롯이 말고 걔 보초 써는 애 누구죠? 불침번? 이거 잡아오면 자기랑 같이 기술 배우자 그랬는데. 난 용사 아닌데. 퀘스트 몹에 Q자 다 써있네. 일단은 유인해가지고 사람 머리 써야 되거든요? 아, 지금 다른 거 몬스터도 겹쳐있어가지고 밤에 밤되면 오는 몬스터랑 빡셀 수가 있어. 나는 물약도 안 갖고 왔는데.
그냥 잡으면 되죠. 간단해요 사실. 닭, 닭, 닭. 약해 빠진 녀석. 페리 없냐고? 여기 있어. 뭐지? 처음으로 썩은 바리케이트를 획득했다. 돌담을 이용합시다. 아, 아침이다. 피해주고. 더럽게 맞네. 아 맞다, 나 그러고 보니까 칼 있잖아. 칼이 더 세, 팔고야. 망치는 돌 같은 거 뽑을게. 기술 같은 건 없나? 잡았고. 존엄만 남았네요. 얌시, 얌시. 얌시 걸렸다. 어어. 체력 좀 채워야겠어. 그러고 나 체력을 안 올 것 같네. 구운 버섯이랑 먹자. 배고프니까. 칼 이렇게 짧아. 아 뭐야, 이렇게 짧은데 어떻게 잡으라고. 아니 맞지 않았는데. 아 이렇게 때리라고? 엄청 가까이 가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아 나 이거 물약 꺼내야 되는데. 이거 물약, 물약 잠깐만. 소지품에서 물약 없나? 아 이거 물약 없는데? 물약 이거 하얀 걸로 만드는 건데. 이거 하얀 꽃잎. 잠부리? 잠부리 있어? 없잖아 잠부리도. 그거 어딨어 잠부리. 없어 없어. 약초? 맞다 약초 여깄다. 꺼내. 30? 30 찬다고? 좀 맞은 날 먹어야 돼. 뭐야 허접이었잖아. 아아 죽어 그냥 극딜. 마물대를 해치웠다. 뭐야 약해 빠졌구만. 그 다음에 뭐 가져가야 됐지? 우리가 돌 그거 만들려면 석재 많이. 석재 많이랑 이거 저 석 뭐야 망치 망가졌다. 금방 망가지네. 뭐야 다 만들 아이고 없네. 헐. 아이고 깜짝 유나님께서 별풀스 109개로 팬가입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석재랑 뭐 아 동계. 동계 만들려면 석재한테 많이 갖고 와야 돼. 이거 가져가도 석재인가? 이거 돌이죠 돌. 가져가도 되지. 깨진 벽돌. 이거 벽돌인데 이거 아닌데. 작업대를 템창에 들고 다니면 항상 만들 수 있다고? 누구야 나와. 정말 머리가 좋네요. 그쵸? 작업대 만든 다음에 만들고 필요 없을 때 깨고 들고 다니면 여기저기서 할 수가 있잖아. 맞아 맞아. 저기 하나 또 남는 게 있어. 이거 뭐 내놔. 이거 가지고 다녀야 돼. 필요 없는 거 좀 넣고 이런 거 석재. 어차피 넣어도 한 번에 다 내가 쓰고 싶을 때 자동으로 꺼내지기 때문에. 내가 들고 다닐 거는 물약 만들 수 있는 거. 또 필요 없겠네? 이거 작업대만 있으면 되니까. 그쵸? 간단한 먹을 거 정도만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회전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날렸다고? 그럼 우선 공격을 잠시 동안 모은 다음에 쏜다. 아 가르쳐주는 거야? 오 새로운 공격법이야. 자 너도 해봐. 아까 정갈이 쓰던 공격법. 아우 풍월량 회전배기를 익혔다. 뭐야 빌더라며 용사 아니라며. 됐다. 야 이거 만드는 거 집어치고 야 용, 마왕 잡으러 가자. 소재 수집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공격을 모아서 날리면 새로운 기술을 쓸 수 있어. 전체약 좋아. 아아 얏! 얏! 뭐
이 정도? 돌방벽. 돌담과 가시덫. 기다려봐. 돌담. 돌은 많이 채운 게 왔으니까. 동계. 아, 일단 우리 모루부터 만들어야 된다. 하루와 모루 이거부터. 이거 어디다 놓지 근데? 여기다 다 놓지 뭐. 여기 만드는 데인데 뭐. 이렇게 커 이거. 아 엄청 크네. 괜찮겠지 이거 두 개면? 너무나 좁다 집이. 돌과 화로 공방. 하나의 방에서 두 가지 작업. 그 번뜩임은 빌더급. 좋구만. 이거 대단한데 나쁘지 않는데. 비켜 다 비켜! 다 비키라고! 비키라고! 작업해야 된다고. 동계랑 벽돌, 돌다미도 여기서 다 만들 수 있네요. 뭐야 또 동계 필요해? 동계가 엄청 많이 필요하구나. 다 만들어 동계. 진짜 때려버리고 싶다 이 녀석들. 아무것도 안 해. 구리검 또 올랐어요. 어 공룡이 16. 저거 바로 바꿔. 박수만 칠 줄 알았지. 다 비켜! 비키라고! 좁다고! 돌담 만들어야 된다고. 구리검 하나 만들고. 구리검 하나 만들고 그것도 하나 만듭시다. 망치. 망치는 그거 캘 때. 캘 때 필요하니까. 점점 너무 많아지는데? 큰일 났다. 만드는 게 너무 많아져. 설마 계속 점점 더 늘어나는 건 아니겠지? 너무 목록이 많은 거 아니야? 일단 돌담 몇 개 필요하지? 돌담 뭐 많이 필요하겠지. 돌담. 돌담 벽은 뭐야? 아 흙을 변화시키는 거? 아 이제 돌집으로 만들어야 돼. 왜냐면 아까 보니까 전에 보니까 가시덫도 만들어야 돼. 이것도 다 동계야 왜? 가시덫이라? 전에 보니까 그 쳐들어온 몬스터들이 막 집을 부시더라고요. 힘들게 만들었는데 부시면 딱 나잖아. 이거 완전 디펜스 게임이야 그러면? 잠깐만 설계도 좀 볼게요. 뭐지 이거? 여기 맞나? 아닌데? 아 여기다 그거 설치하라는 건가? 야 망치 만들겠다. 망치. 망치 어딨어? 망치. 여기다 가시덫 설치하라는 거죠? 오케이 맞네. 애들 쳐들어오니까 디펜스야 디펜스. 안 돼요 이거. 대놓고 가시. 아 잘못 지었어. 됐고요. 그 다음에 돌. 한 번에 이게 딱 누르면 뭐 길게 막 완성되고 그런 거 없나? 누르면 두 개씩밖에 안 돼 이렇게. 근데 어차피 돌담이니까 뭐 두 개씩 짓자. 뭐 남잖아 돌. 야, 연락 크게 만들어야지. 뭐야? 아 장난? 설마 저게 없다고? 두 개 모자란데? 흙 지어놓고 돌담 벽 해야 되나? 돌담을 밑으로 땅 두 개 정도 파고 그 밑에 만들면 빠진다고? 뭘 빠져? 한타가 뭐예요님?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타가 뭐냐고? 어 이거 돌담.. 이거 돌담인가? 이게 돌담이네. 한타 그거예요. 고 한타 모름? 외국 사람들도 아는데? 한 번? 한 번에 타격을 한다 그거지. 기 모아서 뽀개보자고? 잠깐만 뭐야. 오케이 완성. 설계도 돌 방벽이 완성됐다. 드디어 우리 몬스터에서 지킬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좀 후접해 보이냐? 저 아씨 박수치러 온다. 잘했다. 오는 거 이렇게 힘들어. 오 풍월량 돌 방벽을 완성시켜 주었구만. 이것으로 마을의 방울이 한층 올랐다. 훌륭해. 푸하하하하. 풍월량 싫은 말이다. 자네가 돌방벽을 만들어주는 동안에 멜키드록을 더 읽어나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단 말이지.
보아하니 이 멜키드의 이 땅을 지배하는 마물의 우두머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마물의 우두머리를 물리쳐서 하늘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것이야. 또 하나의 큰 목표가 생겼군. 마물의 습격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면서 마을의 방어를 더욱 강화하면서 마물의 우두머리를 물리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무기와 방어구 제작에 힘쓰도록 돌 방벽의 완성 우리들이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게다. 훌륭해, 참으로 훌륭하다. 후아하하하 드하하하. 한 발자국 왜 나만 나가냐고. 너네들은 왜 맨날 출발선이 있냐고. 아저씨 가서 일해요. 쓰레기라도 치워. 응? 한 발짝 나갔는데 왜 나만 나가냐고 맨날. 한타가 뭐예요 언니?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얜 또 왜 그래? 여 훌량 이것저것 신조롭게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 난 말이야 더 이상 말을 크게 만들거나 무기를 만들어서 마음으로 대항하거나 하는 건 반대야. 하지만 소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든다는 건 즐겁지 않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지. 뭐라는 거야 이거? 뭐야 천대의 컨셉이야? 이 녀석이 어디서 배웠어 이거? 하지만 말이야 지금 이 마을에 있는 작업실은 너무 수수해서 어쩐지 의욕이 안 생겨. 거기가 더 괜찮았다면 의욕이 생길 것 같지도 않지도 않지도 않아. 풍월랑 돌 공방에 가죽 주머니와 벽에 거는 횃불 그리고 도구 좀 표지판을 놔서 그럴듯하게 계량해줘. 이 녀석이 지금 어? 이거 내보내는 거 없나요? 네가 해! 네가 하라! 머리통 깨! 아니 그런 게임 아니야. 착한 게임이야. 클로즈업 돼 있지 이거? 클로즈업 어떻게 풀지? 일단 돌 공방을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하네. 이렇게 되게 좁은데 이거 좀 업그레이드 해야겠는데. 아 이거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지. 근데 더 이상 좀 키우기가 애매한데. 아 R3에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증축 좀 하라고? 아 이거 어떻게 늘리냐. 평수를 전체적으로 늘려 다 뽀개야 되는데. 기모아서 한번 뽀길게. 야! 와, 한 방 부셔진다. 쫀다. 야, 증축이다. 우리가 더 커지기 위한 발걸음이야. 뜨아! 대공사 한번 가야겠다. 으아! 하! 여기가 집이거든요? 여기 집을 크게 만들자. 앞으로 또 동료가 더 올 수도 있으니까 집을 그 20인용 정도로 만드는 거지. 마물 있다고? 빨리 잡아 그러면 불치본 녀석아. 작업실을 계량해. 기다려. 일단 여기를 다 집으로. 야! 침실은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흙으로 하자. 돌담벽 하면 되니까. 오케이? 요렇게 여기 다 집으로 하는구요.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막아야겠어. 평평하게. 아 완전 녹아들잖아 이거. 방을 너무 크게 만들면 방울 안 쳐준다고? 그래요? 왜? 10칸? 10칸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이 정도네? 야 그럼 더 애매해졌다 씨. 어? 방 100칸이에요? 아 이게 애매한데? 집을 한 요정도로 크게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응? 대공사 들어가야 된다고? 옆에 방도 허물자고? 그러자 다 허물어. 부엌도 허물어. 다 뽀개 대공사. 여기는 피리니 방. 괜찮고 좋다. 다 뽀개. 자 그리고 일단은 평탄화 작업부터 할게요. 평탄화 작업부터 하고 이렇게. 근데 침실은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 작업장 작업실부터 좀 크게 만듭시다. 최대 크기로. 작업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멜리시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닥 통일은 나중에 한 번에 돌로 통일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100칸이니까 일단은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요정도 돼야겠네. 요정도 이것도 포기 포기고 이렇게 진짜 여기 침실 그렇지. 꼭 정사각형 아니어도 된다고? 백백이라며 십십이라며 최대 크기가 이렇게 이상하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하면 안 되는데. 됐다. 여기가 집이야. 오케이. 이렇게 여기다. 와 엄청 넓다. 아, 장난 아니야. 이거 수학여행 와도 돼. 여기서 다 행사할 거야. 너무 큰데 이거 100칸 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닫아보자. 바닥재는 한 번에 바꾸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은 문을 안쪽으로 하는 게 낫겠지? 안전하게 문. 템이 이렇게 많아 이거. 김질 박네요. 아니 됐다. 침대도 있고 불도 있고 왜 집으로 인정 안 해줍니까? 어? 설마? 어? 너무 넓어서? 모서리 때문에? 아 왜 그런 제한이 있지? 아니 집 만드는 건 내 마음 뭐야? 처음으로 돌바닥을 획득했다. 돌자판 세트를 떠올렸다. 뭐지? 내가 설치한 건데? 처음이라니? 너무 코드 문제야. 그럼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여기. 오케이. 기분 탓인가? 아까랑 크기 비슷한 것 같은데. 됐지? 오케이. 아 너무 커서 그렇구나. 여기가 침실이요. 복도 이런 거 시청자분들이 잘하는데 내가 게임 한번 하고 그 다음날 게임 접속하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멀티 게임 같은 경우에 그럼 난 관리만하면 되는 것인데. 자 여기가 이제 잘 곳이야. 너네들 여기서 자면 돼. 졸린 사람 침대도 저기 다 넣어놓자.